네, 이번 시간에는 매플라립을 활용해서 다양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래프 그리는 포맷을 정리해 드렸어요. 임포트해서 매플라립에 파이플랏을 포함을 시켜주고요. 자, 제목 적어주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 명령어가 왔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결과창에 보여주는 명령어. 이렇게가 세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plt.plot은 선 그래프를 그리는 명령어였잖아요. 요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명령어나 혹은 원 그래프를 그리는 명령어나 산점도, 그러니까 점 그래프를 그리는 명령어로 변경을 하면 다양한 그래프를 똑같이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막대 그래프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변수와 한글 폰트 설정이 다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포맷에 맞춰서 진행해 볼게요. plt.title 해야 되는데요. 우리 타이틀에 월별 판매 실적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우리 지금 타이틀에 한글을 표현할 거니까 이전에 한글 폰트를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plt.rc 폰트, 그다음에 패밀리, 나눔 코디. 저는 일일이 타이핑을 쳤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됩니다. 이 명령어를 모두 다 외워야 한다는 강박은 가지시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로 내가 필요할 때 어떤 명령어를 사용하면 되는구나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네, 그다음. 자, 이제 그래프 그리는 명령어 나와야 할 순서죠. 이번에는 막대 그래프 사용할 거기 때문에 plt.bar x축 months, y축 sales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plt.show로 그래프를 결과창에 보여주도록 할게요. 네, 결과를 보니 막대 그래프가 아주 잘 떴습니다. 역시나 우리의 예상대로 x축에 머니라는 변수가 잘 세팅이 된게 보이고요. Y축에 보니까 sales라는 리스트가 1대1로 원소가 대응된 게 보이시죠? 네, 막대 그래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막대 그래프에서 하나 더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plt.plot 그러니까 선 그래프에서는 sales라는 리스트 한 개만 포함해도 Y축에 자동으로 세팅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줬었거든요. 막대 그래프도 하나의 리스트만 포함해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plt.bar 한 다음에요. sales 하시고 plt.show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해 보니까 에러가 떠요. 타입 에러라고 하네요. 이제 이 에러는 함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13장에서 배우는 걸로 하고,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바 명령어에서 하나의 요구되는 요소가 없다, 잃어버렸다, 사이트에 해당하는 요소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하면, 바 명령어는 여기에다가 리스트 하나를 더 적어주어야 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는 반드시 X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는 X축에 해당하는 리스트와 Y축에 해당하는 리스트 두 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제가 여기 잘 적어 놨죠. 요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 위에 있는 거 컨트롤 C 해볼까요? 밑에 컨트롤 V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지금까지는 이 months라는 변수에 3월부터 7월까지의 영어 약자를 넣어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숫자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로 표현을 하려면 3월부터 7월까지니까 3, 4, 5, 6, 7 이렇게 5개 숫자를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자, 3부터 7까지의 연속된 숫자군요. 그러면 무엇을 사용할 수 있겠죠? range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onths 대신에요. range 한 다음에 3부터 7까지 연속된 숫자를 나타내줘 라는 건데, 7까지 나타내려면 여기 종료 숫자는 8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도 블루로 한번 해볼게요. 실행.
하니까, 아, X축이 변경된 게 보이시나요? 3부터 시작해서 4, 5, 6, 7. 이렇게 연속된 숫자로 잘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range가 X축으로 표현이 된 것과 동시에 이 sales의 원소도 Y축으로 잘 표현이 됐죠? 1, 5, 7, 3, 7.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게 보입니다. 자, 요거를 컨트롤 C 해 주시고요. 자, 밑에 내려가서 일단 컨트롤 V를 한번 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요. 이 range의 간격을 두고 표현하는 거를 한번 해 볼게요. range의 시작 숫자, 종료 숫자 뒤에다가 숫자 하나를 더 써주면요. 간격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 숫자부터 종료 숫자까지 우리가 설정한 간격을 두어서 숫자를 선택해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range 2, 11, 2라고 하면 2부터 11까지의 숫자를 선택하는데 간격 몇을 두고 2를 두고 선택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부터 시작해서 2, 4, 6, 8, 10까지 되고 그 다음에 종료가 돼요. range 2, 11, 2를 하면 다섯 개의 숫자가 출력되게 되죠. 2부터 10월까지의 짝수월만 한번 그래프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range에다가 3, 8을 지우고 2, 11, 2 하면 되겠죠. 자, 실행. 네, 결과를 보니 잘 표현이 됐네요. 지금 X축 봐주세요. X축은 2, 4, 6, 8, 10. 짝수만 잘 출력이 됐어요. 그리고 3, 5, 7, 9. 홀수는 아예 빈 막대로 표현이 되었죠? 자, 지금까지는 세로형 막대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번에는 가로형 막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위에서 컨트롤 C 했던 거 그대로 컨트롤 V 붙여 넣어 보시고, 레인지 3,8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로형 막대 그래프는요, 여기에 H만 붙여주면 됩니다. Horizontal 이라는 의미인데요. H 붙여주시고, 컬러도 변경을 해볼까요? 핫핑크. 자, 실행. 네, 가로형 막대 그래프가 잘 표현이 되죠? 잘 보시면, 3부터 7, 작은 것부터 높은 것 순서대로 그려지게 됐는데, 가로형 막대 그래프에서는 이첫 번째 원소가 세로에 들어간다는 거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히스토그램 한번 그려볼게요. 히스토그램은 데이터의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이죠. 그래서 지금 세일즈에 어떤 원소가 담겨 있는지 한번 볼게요. 1이 하나, 그 다음에 5 하나, 7이 두 개, 그리고 3이 하나가 있죠. 자, 그래서 컨트롤 C를 해보시고, 요 가운데 있는 PLT점 바 부분만 삭제하고 히스토그램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자, 히스토그램은 PLT점 히스트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PLT점 히스트 한 다음에 세일즈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해보면, 네, 월별 판매 실적 이렇게 잘 나오는데, 막대 그래프 형태를 띠고 있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1은 개수가 1개다. 3은 개수가 역시 1개다. 5도 역시 개수가 1개다. 7은 개수가 몇 개다? 2개다. 이런 식으로 이 X축이 빈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 그래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말고 다른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학교 100명의 혈액형을 조사한 결과가 이렇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A형은 28명, B형은 20명, 이런 식으로 원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리스트를 먼저 하나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블러드 타입이라는 의미로 B 언더바 타입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리스트에다가 28, 20, 40, 12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 그래프를 그리는 명령어는 PLT점 파이예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PLT점 파이. 한 다음에 우리가 원 그래프로 그릴 리스트를 추가해주면 되겠죠? B 언더바 타이.
다음에 PL 디점 쇼. 타이틀은 생략할게요. 자, 쉬프트 엔터. 네, 그러니까 원 그래프가 잘 뜨긴 떴어요. 근데 굉장히 휑하죠. 우리가 원하는 원 그래프는 이게 아닌데, 그쵸? 여기에 A형 몇 명, 뭐 B형 몇 명, 이런 식으로 뜨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원 그래프에 각각의 항목에 이름을 붙여줄 수 있어요. 그 이름을 어떻게 붙여줄 수 있냐면, 라벨스 한 다음에 그 라벨에 해당하는 리스트를 적어주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A형이 28이고, 자, B형이 20명, O형, AB형, 이런 순서잖아요. 이거에 해당하는 리스트를 만들어줄게요. 그래서, 블러저 언더바 네임이라는 것에다가, 첫 번째 28은 A형이니까 A형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B형이니까 B형을 적어주고, 세 번째는 O형이죠? O형. 마지막은 AB형이 됩니다. 자, 그래서 28에 대응하는 데이터는 A형을 의미하고, 20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B형에 해당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EB 언더바 네임이라는 리스트를 라벨스로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컴마, 라벨스. 한 다음에 B 언더바 네임. 요렇게 해주면 돼요. 자, 실행. 네, 실행하니까, 아, 이게 A형이다, 뭐 B형이다, 이런 식으로 잘 표현이 되죠. 근데 아직도 뭔가가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한고 하니, 여기에 퍼센트가 이제 표현되는 게 부족하죠. 그래서 요거를 컨트롤 C 해서 밑에 컨트롤 V를 해보고요. 자, 퍼센트를 표시하는 거는요, 이 파이 명령어 안에다가 하나의 옵션을 더 추가를 해주면 돼요. 이 옵션은 뭐냐면, Auto PCT라는 건데요. 자동으로 퍼센트를 나타내라 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파이 안에다가 컴마 auto PCT 한 다음에, 자, 여기 좀 알기 힘든 문자가 있죠? 네, 요거는 무슨 의미냐면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나타내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퍼센트 1.1 F 퍼센트 퍼센트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외우지 마시고 그냥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붙여 넣을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 네, 그러니까 퍼센트가 아주 잘 출력이 되죠. 이렇게 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점 그래프, 산점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점도는 상관관계를 표현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산점도는 스캐터라는 명령어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스캐터에서는 제가 새로운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국어를 잘하는 친구가 영어도 잘할까?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국어 점수 리스트와 영어 점수 리스트를 가지고 왔어요. 자, 이 리스트가 의미하는 바는 한 학생이 국어 점수도 있고 영어 점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학생의 국어 점수를 80, 그리고 90이라고 할때 이렇게 0번째 인덱스에다가 작성을 해줍니다. 한 학생이 하나의 인덱스를 두 리스트에서 공유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학생은 국어 점수가 20점이고 영어 점수가 40점이라고 했을 때 인덱스 1에다가 차례대로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10명의 학생의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를 정리하면 길이가 10인 두 개의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요, 컨트롤 C 하시고요. 컨트롤 V를 밑에다 합니다. 자, 스캐터 한번 해볼게요. plt.scatter. 한 다음에, 자, X축에는 국어 점수를 의미하는 KOR, Korean이겠죠? KOR. Y축에는 영어 점수를 의미하는 ENG. 그 다음에 plt.show 해보겠습니다. 실행. 네, 실행해보니까 점수가 잘 뜨죠? 지금 X축이 국어 점수고 Y축이 영어 점수예요.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가 이렇게 잘 대응된 게 보입니다. 약간 이런 식의 양의 상관관계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제가 여기 잘 적어 놨는데요. 이 plt.scatter에 두 개의 리스트가 들어가잖아요.
이두개 리스트는요, 같은 인덱스끼리 모여서 X좌표와 Y좌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 2에 있는 이 50과 60을 예시로 들어보면요, 국어 점수 인덱스 2에 있는 50과 그 다음에 영어 점수 인덱스 2에 있는 60이 모여서 하나의 점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50,60의 점 하나가 딱 찍히게 되는 거고, 이렇게 쭉쭉쭉쭉 10개의 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뭐가 국어 점수고 뭐가 영어 점수인지가 알기가 되게 힘들죠? 그래서요, X축 이름과 Y축 이름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요거 컨트롤 C 하셔서 밑에다가 붙여놓고요. X축 이름을 붙이는 방법은요, plt.xlabel입니다. Y축 이름 붙이는 거는 plt.ylabel이에요. 자, 한번 해볼까요? 하는 김에 plt.title도 해줍시다. 타이틀은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와의 상관관계가 되겠고요. 이게 한글이니까 우리 한글 폰트 설정해줘야 되겠죠? plt.rc 폰트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X라벨, Y라벨 붙여볼게요. X라벨, Y라벨은 그래프 그린 다음에 붙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plt. X라벨. 자, X라벨은 국어 점수. 자, Y축은 영어 점수죠? 영어 점수. 그리고 색상도 좀 바꿔볼까요? 컬러. 인디고. 인디고는 남색이라는 뜻이에요. 네,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와의 상관관계가 아주 잘 뜹니다. 여기에다가 plt.figure로 해상도도 한번 높여볼까요? figure dpi 100 이렇게 하니까 선명하게 그래프가 잘 그려졌죠? 자, 마지막으로 그래프 그리는 명령어를 정리를 해보면 그래프 그리는 포맷은 거의 유사해요. 타이틀 붙이고 마지막에 출력해주는 거. 요거 다 똑같죠? 근데 이 사이에 내가 그리고 싶은 그래프 형태에 맞게 명령어를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명령어가 이제 여기에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플랫도 있고요. 바 있고, 바 H 있고, 히스트 있고요. 파이 그래프도 있고, 스캐터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표현하고 싶은 그래프의 형태를 먼저 정하시고, 알맞은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정리를 했으니 좀쭉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아주 간단한 리스트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에 집중을 했어요. 근데 이 데이터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데이터는 아니었죠. 다음 시간에는 진짜 의미가 있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